안녕하세요. 엑소옥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1일 계속해서 일본에서 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일본의 영토는 아니지만 일본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 에토로우도, 이 쿠릴열도 쪽이죠. 쿠릴열도에서 지금 지났는데 규모 5.3의 강진입니다. 5.3의 강진이고요. 이게 충분히 이 지금 홋카이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네무로, 쿠시로, 도카치, 히타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연속으로 지진이 나고 있는 곳입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이 네 군데 다이 네무로, 쿠시로, 도카치, 히타카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뒤쪽에 소라치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소라치라든지 이쪽 루모 이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여기에 지금 도마리 원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히타카, 도카치, 쿠시로, 네무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일본에서 홋카이도를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쪽에 도마리 원전 위험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쿠릴열도 이 에토로우도에서 오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비교적 강진입니다. 지금 5.3이고요. 전원의 입이 10km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 또한 여기 지금 여기 후쿠시마 거의 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와 바로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경계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도치키현에서 북부에서 지진이 났지만 후쿠시마 지진이 날 때도 얼마 전에 그 2월 초에 후쿠시마 지진이 날 때도 이 도치키현에서도 역시 영향을 크게 받았었죠. 따라서 이 경계, 이 도치키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와 거의 연속 선상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 니가타 쪽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번 이 도치키현 지진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4.1이면 이 정도면 강진이고요. 이 니가타 역시도 이 니가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원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니가타의 원전 중에서도 이제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원전에 대한 셧다운이냐, 다시 재가동이냐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죠.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도쿄 전력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도쿄 전력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핵물질 방어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시와자키 카리 원전에 대해서 이 원전 운전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월 14일. 그래가지고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과거 이 후쿠시마, 바로 후쿠시마 인근이지 않습니까? 에서의 지진이 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뭐, 원전에 문제가 있다, 없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도쿄 전력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에 대해서 원전 운전 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전이 존재한다는 거지 현재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4월 5일 2021년 4월 14일 날 운전 금지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이곳에 또 지진이 영향을 좀 주고 있죠. 오늘 이 지진이 발생한 이 도치키현에서요.
그래서 이 도치키현의 지진은 지금 후쿠시마라든지 이 니가타와에 계속 영향을 주는, 뭐 당연히 그이 이바라키현에도 영향을 주겠죠. 또이 도쿄도 하고도 멀지가 않습니다. 또 니가타 같은 경우는 나가노와의 연관성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나가노, 이 니가타 같은 경우는 1964년 6월 16일에 규모 7.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 니가타현 아와시마에서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26명이 사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7월 16일에 역시 6.8의 강진이 니가타현 GS 지방에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가타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지진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쿠릴 열도로 해가지고 지금 쿠릴 열도와 이제 알류산 열도에서 계속 강진이 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재팬에서 또 지진이 나면서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저는 지금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지진, 사우스 이스트 오브 이스트 아일랜드 이 지진과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칠레 라이스, 그 다음에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요세 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요즘에 계속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말씀드렸지만 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가 그 다음에 웨스트 칠리 라이스가 굉장히 지금 어떤 현재의 지진이 이 과거의 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웨스트 칠리 라이스가 1954년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그때 당시엔 6.6이었습니다. 진원이 깊이 10km고 1954년 7월 30일 오후 5시 16분 6초죠. 또 보시면은 이 6.7의 강진이 5월 19일 2021년 오전 9시 42분 20초에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트가 있죠. 6.7이 진원이 깊이 10km고요. 보시면은 1954년도에 역시 서던 이스트의 퍼시픽 라이스에서 6.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4월 9일이죠. 54년, 1954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7월 30일, 4월 9일. 근데 이 당시의 지진을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54년도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2021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과. 그러니까 저는 54년도의 현 시점, 현재 5월 달에, 5월 중순, 5월 21일에 현재 상황을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54년도 1월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1월 1일 날, 남태평양에서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대만에서 6.0이 납니다. 1월 12일. 그러면서 보시면은, 6.5, 6.8, 6.7이 뉴질랜드에서 1월 12일. 뉴질랜드 법칙이 또 움직이죠. 인도네시아, 남태평양, 대만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재팬의 화산섬. 전 이걸 중요하게 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 재팬의 이 라인이 움직일 경우에는 여기가 헤드쿼터다. 말씀드렸었죠.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 연구 분석에 의한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화산섬이 지금 이제 2월 2일 날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전 세계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서큘레이션을 돌아가고 계속 돌고 돈다고요. 그래서 깐수에서 7.0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강진 역시도 우리가 좀 당분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 당시에 7.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눈여겨본 게 뭐냐면 이 니카라과라든지 보십시오. 이게 그 중미와 남미
그 다음에 제가 더 중요하게 본 것은, 물론 여기 일본의 류쿠 아일랜드에서 강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본건 뭐냐면, 이 미국 쪽에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전 지금, 물론 멕시코라든지 이쪽도 지금 보면 멕시코 6.6, 아, 7점이 있죠. 이쪽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제가 계속 요즘에 미국 말씀을 자주 드렸죠. 미국 말씀 드리는데, 미국에 지금 저는 이상하게 미국이 최근에 계속 좀 꽂힌다 그래야 될까요? 좀 표현을 하자면은 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국 쪽에 지금 마음이 좀 쓰여요. 네바다. 지금 네바다에 6.6. 이제 네바다면은 말씀드렸죠. 이 펜실, 저기요. 캘리포니아, 그쪽 그 샌안드레아스 단체 그 근처입니다. 네바다 6.6을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 이건 러시아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쪽에 계속해가지고, 이 54년 당시에, 미국의 강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또 하나 있죠. 이 마리아나의 법칙에 또 움직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6.8,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네바다와 캘리포니아를 계속 지금 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네바다 또 치죠. 7.3.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이게 파피언 얘기네요.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또 치죠. 6.5. 지금 저는 계속해가지고, 이, 그, 54년도에,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지금, 그, 이, 오, 어, 그러니까, 2021년도, Southern East Pacific Rise 5월 19일, 그 지진과, 그 다음, West Chile Rise의 이 지진의 영향, 이 상관성을 두고 봤을 때 54년도가 좀 유사해 보이고, 그 지진이, 미주 대륙, 특히 이 캘리포니아라든지 네바다 쪽, 멕시코, 물론 이쪽도 좀 영향을 좀 있어서 보이고요. 캘리포니아나, 하여튼 미국 쪽에, 이제 이 시애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그, 왠지 그 오리곤 쪽으로 해가지고 큰 지진의 힐이 발생을 해서, 시애틀 쪽을 칠것 같다 말씀드려져서, 이 미국 쪽에 지금 계시는 교민분들은 당분간 조금 좀한 이번 주일까지라도 조금 좀 일요일까지는 조심을 한번 하시면서 미국의 미국 기상청의 지진 정보를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그 남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 특히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 쪽에 계시는 교민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서 남미의 칠레, 그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오리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당분간 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좀 주일까지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깐수 쪽에 강진이 있었는데, 글쎄요, 뭐 중국과 연관성은 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